안녕, 아줌마 오늘은 책을 읽어드릴게요. 이승호예요. 오늘 읽을 차례는 영심 많은 까마귀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새들은 자기들 하나에서 아름다운 새들이 저마다 냇가에서 깃발을 송치를 했어. 새를 왕에 삼기로 했어요. 새들은 저마다 냇가에서 깃털을 송치했어요. 하지만 까마귀는 자기 깃털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들이 떨어뜨린 깃털을 모아 자기 몸에 구석구석 꽂았어요. 이 정도면 아무나 있을 수 있겠지? 드디어 왕이 뽑는 날이었어요. 까마귀는 자신이 나타났어요. 새들은 아무도 까마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와, 멋지다! 저 새들이 왕으로 삼자. 이게 멋진가요, 근데? 참안 멋진 것 같아요. 신이 난 까마귀는 저도 모르게 날개를 펼쳤어요. 그러자 몸에 깃털이 하나씩 떨어지도 말았어요. 아니, 이건 내 깃털이잖아. 그러고 보니 이건 내 깃털이잖아. 우리 속이다니. 뒤늦게 알아챈 새들은 저마다 자기들 깃털을 뽑아갔어요. 그리고 다시는 거짓말쟁이 까마귀를 상대하지 않았답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영과 도우미, 두루미. 본인은 여우가 맛있는 음식이 하는가 봐요. 여우네 집에서 고소한 냄새가 솔솔 풍기는 걸 보니 말이에요. 맛있는 요리를 하는 여우는 옆집 두루미를 골라주고 싶었어요. 도루미는 요리 집에 와서 점심에 여우는 도루미를 초대했어요. 도루미가 오자 여우는 납작한 접시에 담아 음식을 내어주었어요. 부리가 부족해서 음식을 먹을 수가 내놓았어요. 하지만 도루미는 부리가 부족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여우는 보란 듯 얌얌처럼 먹었어요. 도루미는 약이 올랐어요. 얼마 후 두루미는 열이 쪼잤어요. 그리고 목이 긴 병이 등이 내도하셨어요. 두루미는 얼마 전에 한 것처럼 보란 듯 얌얌쩍쩍 먹었어요. 하지만 여우는 음식을 먹일 수가 없었어요. 여우는 그대처의 잘못을 누렸지만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욕심 많은 사자. 배고픈 사자가 어슬렁 어슬렁 갔어요. 그때 자고 있는 토끼를 봤어요. 어흥, 저 토끼를 먹어야겠구만. 그때 먼집이 더큰 사슴이 지나갔어요. 사슴이 더 좋겠지? 사자는 사슴이 쫓아갔어요. 하지만 사자는 발이 너무 빨라 놓치고 말았어요. 사자는 토끼라도 잡으려고 하다 다시 나무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토끼는 이미 잠이 깨서 멀리 간 후였어요. 결국 사자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답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멧돼지가 왈! 말! 깨끗한 말과 지저분한 멧돼지가 함께 살고 싶었어요. 멧돼지는 늘 멀쩡한 땅이 여기저기 파고나 말이 센 불에 사탕으로 만드는 도끼 일쑤였단다. 첨나 못해
말은 사냥꾼에서 말했어요. 저 엉덩이 사는 멧돼지를 잡아주세요. 그럼 내일이 나를 좋아줘야 된다. 얼마든지 좋아줄게요. 하지만 멧돼지는 말을 비웃었어요. 나는 이렇게 자빠했지만 너는 평생 사냥꾼의 말이 되겠구나. 평생 그 말은 사냥꾼을 도와주지 않아. 정말 평생 사냥꾼을 태우고 다녀야 했답니다. 오늘은 이만큼만 읽을게요. 오늘은 이승우알이 읽었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 잘 가요.